저 노래 얌얌이로르. 냉채 족발이에요. 이거는 감자탕 국물이고, 이건 뭐뭐 막국수고. 잘 먹을게요. 오케이. 아니, 맛있게 먹어도 살쪄요. 무조건 살쪄. 먹으면 살쪄. 어쩔 수 없어. 그건 진리예요. 어쩔 방법이 없어, 나는. 하나만 싸드릴게. 기분 안 좋아요. 컨디션 안 좋아. 겨우겨우 하는데. 냉채젓갈 맛있냐고요? 사 드셔보세요. 감자를 또, 요즘에 감자가 맛있더라고. 평가 고맙습니다. 뭘 알려줘요? 방송은 말이죠. 스스로 터득하는 겁니다. 응? 그거를 누구 보고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뭔 깻잎이야? 호박잎이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거? 단미여서 뭐? 방송의 노하우나 장비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 어쩔 수 없어, 그는. 남이 안 알려주는 거야. 나도 지금도 뭔가 다른 플랫폼 하고 싶어도 지금 계속 머리 굴리고 해도 오류 떠가지고 안 돼가지고 머리 아픈데. 폭삭. 또 이제 또 건빵님들도 슬슬 시작해 슬슬 응? 슬슬 우리 형님들 왜 그러실까? 생방송 때만 2만원에 이 구성이 배달을 해준다고요? 어떻게 뭐 장사 말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뭐 어디 뭐 자산단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냉채 족발은 물론 족발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냉채 족발에 들어가는 그렇게 좋은 거를 쓰는 거 같잖아. 보통은 이제 뒷다리를 많이 쓰는 거 같고, 그리고 일반 그 우리 부드러운 족발집에 사도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냉채 족발이라서 그런지 좀 식감이 좀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 같아요. 근데 코가 빵빵 뚫린다. 이거를 다 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겠어. 아, 죽네, 누가. 이거는 감자탕이 감자탕. 당근 좋아하시는 분? 양념 소스 남겼는데? 당근 맛있는데? 이거는 그 중짜 이상부터 서비스 되는 뭐 그런 서비스 품목입니다. 감자탕 같은 경우는. 너무 뜨겁다, 근데 이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콜라요? 콜라를 좋아하긴 하죠. 초등? 이렇게 변태들이에요. 이렇게 변태들이 많어. 이 밑에 야채가 많이 깔려 있구나. 그냥 모양 망쳐버리자, 그냥. 밑에 깔려 있었네. 야채 근데 많진 않지만 좀 깔려 있네. 그러면 근데 떼 보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야채 없는 줄 알았네. 요것도 한번 리얼 사운드 한번 강인 가야 되는데. 형들, 형들 있죠? 형. 형이 있는데 형이 있는 집안은 좀 공통적으로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어렸을 때 졸라 많이 맞았지. 물론 그 형들이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다른 집안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보호해주는 사람도 있었긴 했는데 우리 집은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더라고. 맨날 두들겨 패고 괴롭히고 막. 지금은 뭐 그냥 그저 그렇게 뭐 좋은 사이도 아니고 막 나쁜 사이도 아니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긴 해요. 입냄새가 심하다고요? 방법 없는데 그 입냄새가 심한 사람들은 어디 뭐 안에 장기 쪽이 안 좋을걸요? 내일 미역국을 왜 먹어? 난 누구랑도 카톡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연락하는 거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누구랑도 그렇게 카톡을 자주 한다거나 연락을 자주 한다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3만 원이 3만 원.
여친이 없어. 마 인마님 또 팬가 고맙습니다. 저 카톡 보낸다고 해도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 잘안 해드려요. 그거 괜히 한 번씩 받아주니까는 계속 내 카톡에 일기를 쓰듯이 막 계속 일기를 쓰더라고. 그래서 잘안 받아줘요. 한번 받아주면 끝이 없더라고. 저도 뭐쉴때 쉬고 해야 되는데 카톡 울림 계속 그런 것도 한 번씩 제가 완전 꺼둬요. 사람들이 계속 자기 편한 시간 때 카톡 하니까 너무 큰거 같은데. 괜찮니, 뭐, 사실은. 커. 그래서 코가 뻥뻥 뚫리네, 이거. 찔찔하네, 찔찔. 찔찔하네, 찔찔해. 톡 쏘는 이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은 냉채족발 잘못 먹겠다, 마치. 여친이랑 방송한다고 뭐가 다잘 됩니까? 그렇게 좀 호의적으로 이제 방송에도 적극적인 이제 여친을 만나고 그래야 뭐 좋은 거지. 저기 요즘엔 감자가 맛있어. 병원에 있을 때 감자를 매일 먹다 보니까 감자의 그 입맛이 길들여졌나 봐요. 요즘에는 감자가 맛있나, 감자가. 돼지고기는 버릴 게 없는 걸로 아는데, 다 먹죠. 몰라요. 아무튼 뭐, 돼지는 다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중짜 이상부터 그게 감자탕이 이렇게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톡톡 쏜다, 쏴. 저기 나가세요. 무슨 자식이랑 형제 내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그로를 끌어도 좀 적당히 들 것이에요. 저는 어그로를 안 봐줘요, 여러분. 좋다, 좋다. 네, 잘 가세요. 아빠가 잘 만들긴 했어. 아프리카 좀잘 만들긴 했어요. 안녕님 어서 오시고요. 아, 판거요. 아니, 판구 맞나?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여기면은 거의 강남에도 스튜디오도 있고. 3만 원이요? 근데 코가 너무 뚫린다, 이거. 빡빡하구만. 본인이 안 본다고 방송 안한게 아니라니깐요. 자기들이 방송을 안 봐놓고서 내보고 방송을 안 왔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코가 자꾸 힘드네요. 나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 왜 이렇게 쏘는 거야? 아, 호경님 어서 오시고요. 배가 그렇게 뭐 부르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 너무 쏘아가지고. 아니요? 컨디션 안 좋은 건 똑같아요, 어차피. 별님도 팬가입 고맙습니다. 너무 쏜다, 진짜. 집은 사상이에요. 후원은 나이트봇이 안내해 줍니다. 느낌표 후원하시면 링크가 떠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는 별풍 쏘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저거? 나이트봇 제대로 일안 할래?
그냥 뭐 동네 그냥 그 체인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집이에요? 아프니까 안 떠야 안 떠. 아씨. 아프니까 그냥 별풍 쏘면 돼요. 나한테 후원을 왜 하니? 너는 왜 보니? 잠이나 자게. 알겠지? 근데 너무 쏴,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아우. 뭐, 어디 벌집 수행하는 것 같아. 라면에 계란 넣으면 맛있어요? 빡세요, 근데. 이 겨자를 진짜 많이 때려 넣은 거, 그건 진짜 죽음의 맛인 것 같아, 그냥 거의. 근데 이렇게 많아, 남겼는데도 왜이 모양이야? 이렇게 많이 남겼잖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우, 정신이 또 혼미해지는 것 같아. 매운 걸 먹어도, 이런 걸 먹어도 정신이 혼미해지네요, 아. 여기서 더 지나면 원래 사람이 기절하는 거 아닙니까? 턱이 아프진 않는데 코가 와 너무 찌릿찌릿해 와 잠시만요 닉네임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이 사람은 아니 미소를 짓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어이가 없고 좀 황당해가지고 저는 이제 비밀의 분들하고는 안 어울립니다, 저는. 클린한 방이로서. 비밀의 분들은 다 그냥 숙청이에요. 술먹방은 제가 좀 자제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미치겠는데, 진짜. 왜 이렇게 턱 쏘게 하는 거야, 이거, 근데. 와, 죽음이 죽음이야. 그 지대로다.
이게 잘안 개웠나 봐. 한쪽에 엄청나게 몰려있는 또. 아. 너무 힘드네, 이거. 너무 빡신데요, 진짜. 근데 냉채 족발이 서울에도 많이 팔아요? 냉채 족발의 원조가 원래 부산 아니야? 아, 진짜. 힘들다, 이거. 아, 진짜 저승 가는 거 같네. 진짜 드셔봐야 알아 이거 죽음이에요 진짜 이거 진짜 죽음 양념버섯 왜 이렇게 많이 넣은 거예요? 이거 다 뿌렸으면 어떡하는 거야? 눈물 나 진짜. 뒤지겠네 진짜. 저거 다 뿌렸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다 뿌렸으면 뒤질 뻔했네 진짜 맛있는 걸 떠나서 예, 좀 먹기가 힘드네요 여자들이 자극적인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여자들 왜 이렇게 자극적인 거 좋아해요? 매운 거 좋아하고, 톡 쏘는 거 좋아하고. 어우, 힘들다, 이거.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써. 죽으면 죽을 것 같아, 진짜. 근데 맛은 있어, 솔직히. 근데, 어우, 진짜. 근데 정신이 혼미해지네.
솔직히 이렇게 뿌리면은 이런 사운드 못해 이거 너무 쏴가지고 못해 어차피 못할 뻔했네 이거 그냥 방송하길 잘했네 정말 조금 뿌려야 돼 이거 너무 쏘니까 이제 막대맞아 빡치다, 빡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어우, 너무 힘들어.